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들을 차가운 땅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장병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육군 54단 장병들과 주한미군 장병들이 6.25 전쟁 최대의 격전지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투 현장에서 한미합동 유해 발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윤 중의 보도입니다. 육군 54단 장병들이 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 장병들과 함께 경상북도 칠곡군 487 고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서 있기도 힘든 가파른 언덕에서 한미 장병들은 항구의 유해라도 더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번 합동 유해 발굴은 6.25 전쟁 당시 한미 장병들이 함께 피를 흘리며 지켰던 다부동 전투의 현장이자 역습의 발판을 마련한 487 고지의 유해 발굴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I'm honored to be able to be a part of this. My uncle and my grandfather both fought in the Korean War alongside their Korean counterparts. The people who are interned here who are being recovered represent those soldiers that they were allowed to fight with. In the American Army, part of our warrior ethos is that we will never leave a fallen comrade. It is good to see our Korean partners take such a focus on that same mission to recover these soldiers who were lost so many years ago, but who have not been given up on and who are being brought back and given the honors they deserve.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는 사이 유해 한 조각이 발견됩니다. 얼핏 보면 나뭇가지와 구분이 어렵지만 숙련된 감식단이 단번에 확인 후 현장을 보존합니다. 장병들은 발견된 유해 앞에서 호국 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저희 칠곡대대는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최초 시작한 부대로서 또한 최대 발굴의 성과를 낸 부대입니다. 특히 이곳 다부동 전투지구는 6.25 전쟁 당시 전쟁의 역습의 발판을 마련한 곳으로서 한미연합작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한 분까지 모시겠다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유해 발굴의 사업에 전념하겠습니다. 한편 육군 54단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유해 발굴을 시작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해 2천여 구와 유품 2만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6.25 전쟁 전사자 13만 명 가운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유해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전 62주년, 아직도 수많은 호국 용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육군 39사단도 최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남 지역 유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토식에는 39사단장을 비롯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유관기관과 지자체장, 보훈 관계자, 발굴부대 장병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단은 앞으로 4주 동안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함께 창녕 남지읍 일대에서 매일 120여 명을 투입해 발굴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전이 치열하던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아군 민병대가 미군 제24사단과 함께 북한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렀던 곳으로 미군과 한국군 민병대 유해가 다수 발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굴팀장으로서 창녕군 박진 전투에서 장렬히 살아하신 선배 전임들을 유해를 마지막 한국까지 가족의 품을 돌아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지난 2000년부터 경남 지역 격전지를 중심으로 유해 발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해 402구와 유품 7,500여 점을 발굴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먼 거리에서 아군을 지원하고 적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주포는 육군의 대표적 포병 무기인데요. 육군 5포병 여단이 자주포의 화력을 집중해 적을 제압하는 사격 훈련을 펼쳤습니다. K9 자주포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며 명품 무기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육군이 자랑하는 K9과 K55 자주포. 자주포는 문자 그대로 궤도나 바퀴를 이용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입니다. 모양은 전차와 비슷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차보다 상당히 길고 굵은 포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량의 힘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견인포와는 달리 자주포는 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사 장소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산 자주포 K9 썬더는 세계 최정상급의 명품 무기로 손꼽힙니다. 육군의 최신의 자주포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15초당 한 발을 쓸 수 있는 빠른 연사 속도를 자랑합니다. 육군 5포병 여단이 22일 철원에서 실시한 자주포 집중사격 훈련. 포대 가운데 있는 기준포가 먼저 0점 사격을 하고 이어서 모든 포들이 굉음을 내며 포구에서 불을 뿜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우리 선진포병단 전 부대가 전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출동해서 화력 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작계 시행 절차를 검증하면서 각 개인의 전투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 지난주부터 포대 전술, 대대 전술을 통해서 훈련 목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K9 18문과 K55 6문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6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며 장병들은 사격 절차를 익히고 유사시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제압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K9 사수로서 신속 정확하게 사격하여 적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하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 매주 사격 훈련을 진행해 더욱 완벽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출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육군 27사단이 대침투작전에 대비한 초동조치 탑팀 선발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네, 기존 평가 방식과는 다른 팀 경쟁 방식을 도입해 훈련 성과를 높였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육군 27사단이 실시한 초동조치 탑팀 선발 대회입니다. 초동조치 부대는 통상 5분 대기조라 부르는데 적의 국지 도발이나 대침투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적을 색출하고 타격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한 원점 보존을 통해 작전 지역의 확대를 막고 작전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엔 사단 예하 연대별로 예선을 거친 8개 소대가 참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치하는 창급 부대의 초동조치 부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함으로써 적을 압도하는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탑팀 선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일반적인 평가체계가 아닌 팀 경쟁 방식을 적용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훈련이 실시하는 데 그 중점이 있겠습니다. 주민신고를 접수한 대대지휘통제실이 최단시간 내에 5분 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출동시켜 주민신고자를 접촉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경계병 배치, 수색정찰, 원점 보존, 대공 용의점 파악 등의 절차를 평가했습니다.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상황 메시지를 부여하지 않고 임의의 지역을 선정해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 평가관들이 직접 동행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소대 전투력의 핵심은 소대원들의 단합과 내실 있는 교육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초동 조치 부대의 탑팀 대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소대원들이 단합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교육 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끝난 뒤엔 평가관들이 현장에서 사후 강평을 실시해 보안 사항을 알려주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부대는 이번 대회 외에도 다양한 동기를 부여한 팀 경쟁 방식을 모든 훈련에 적용해 실전적이고 성과 있는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환입니다. 육군본부가 장병들의 체력 증진과 군복무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3일 육군본부 안중근 장군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유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기자와 KBO 구본능 총재와 양혜영 사무총장, 전 WBC 대표팀 김인식 감독과 허구현 야구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O는 지난 2012년부터 육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의 야구용품을 지원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등 민군 유대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육군본부와는 올해 1월부터 야구를 통한 체력 증진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O는 최전방 GOP 전 부대에 티볼과 연식 야구용품을 지원하고 향후 이를 육군 전 부대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열리는 KBO 올스타전에 장병들을 초청해 다양한 행사도 추진합니다.
육군은 KBO 주간 경기에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 고공 강화 등을 지원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예 육군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이하 2항공여단이 김영식 항공작전사령관 주관으로 12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육군 2항공여단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의무후송과 산불 진화 등 대민지원과 대테러 훈련 등 고난도 작전을 해오면서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창공을 누비며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부대는 평소 대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휘관의 현장 지도와 안전 관련 행사, 실무자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항공 안전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독도로부터 백령도, 전후방 각지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지휘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12만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고 앞으로 무사고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1일 개편된 부대는 대형 기동헬기 CH-47과 중형 기동헬기 UH-60을 보유한 육군 최대 기동헬기 여단으로 대원들은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주어진 임무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특전사 1공수여단의 체육대회 소식 연속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훈련은 전투다. 이번 시간에는 최우수 대대의 영예를 차지하는 부대 소식과 폐회식 모습까지 전해드립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무장한 육군 특전사. 독수리의 기상을 이어받은 부대원들이 닷새 동안 만들어낸 짜릿한 승부, 그리고 팀원과 하나가 된 감동의 순간. 부대 전통을 계승하고 전투 의지를 다진 육군 2공수 특전여단 독수리들의 체육대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다섯 개 대대가 열정과 패기로 승부를 펼쳤던 독수리 체육대회의 마지막 날.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가운데 이제 종목별 결승전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각 대대별 승점 차가 크지 않아 결승전 결과로 최종 우승 대대의 향방이 가려지게 됩니다. 보트매고 이어달리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표정에서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1등과 5등의 승점 차가 120점인 이번 경기는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약 100kg의 보트를 7명의 선수들이 들고 뛰어 반환점을 돌아 출발 선상으로 돌아온 다음 후발 주자에게 인계해 최종 두 바퀴를 먼저 도는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보트가 지면에 닿을 경우 실격 처리되기 때문에 속도 못지않게 팀원 간 힘 분배와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리를 향한 함성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고 각 대대별로 보트를 맨 모습은 다양하지만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한 바퀴를 돌면서 선두인 직할대와 2위 1대대의 순위가 바뀐 상황. 후발 주자들로 선수를 교체하고 두 팀은 두 바퀴째를 향해 출발합니다. 직할대와 1대대가 올인 지점을 향해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그때 1대대 선수들이 결승선을 불과 몇 미터 안 남긴 채 보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리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직할대에게 승리가 돌아갔습니다. 인원들한테 매사 이제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이제 항상 긴장하고 긴장 늦추지 말고 항상 영원한 스포츠의 1인자는 없듯이 항상 그렇게 자만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4연패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줄다리기 결승전. 1대대와 직할대가 줄 하나를 놓고 긴장감 넘치는 승부를 벌였습니다. 기수의 구령에 맞춰 버티기와 당기기를 주고받은 두 팀은 팽팽한 승부 끝에 1대대가 내리 두 판을 가져가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전부대원들이 이색 종목을 포함한 18개 종목을 치르며 우승을 향해 닷새 동안 펼쳤던 명승부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 점수를 종합한 결과 전 종목에서 고른 기량을 선보이며 총점 4,600점 중 4,010점을 기록한 1대대가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뒤이어 3대대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대원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결과를 이렇게 좋은 성과로 나타나게 돼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지금 오늘 이 우승한 결과를 가지고 이러한 사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올 연말까지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밀공수 특전여단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투 유지로 화합하기 위해 열린 독수리 체육대회. 이번 대회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축제의 한마당을 통해 부대 단결은 물론 체력과 정신력을 재정비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체력, 정신력, 전투기술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부여된 어떠한 임무도 완수 가능한 최고의 특전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대는 하반기에도 독수리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대 특성에 맞는 종목을 개발해 전투력 상승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최근 컴퓨터로 인해 사라졌던 손글씨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자신만의 손글씨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전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육군 11항공단 예하대대에 근무하는 임예은 상병입니다. 네, 임상병은 군 생활을 발판 삼아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미술 사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주간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미술 사학자 겸 캘리그라퍼 임예은 상병을 원도환 중사가 만나봤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했다 말씀이십니까? 그냥 밝고 경쾌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전달의 수단이 문자의 본뜻을 떠나 글자의 순수한 조형미를 더한 독특한 서체,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는 기계적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자체입니다. 이처럼 친근한 손글씨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11항공단 예하대대에 근무하는 임예은 상병. 지난해 2월에 입대한 임상병은 자신의 재능을 전우들과 함께 나누는 명품 전우, 습관화된 병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군 입대 전부터 이걸 배운 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캘리그라피나 문이나를. 근데 군 입대 후에는 아마 내가 군대에선 이걸 못하겠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점심 취사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남는 시간과 이제 저녁 취사 끝나고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남는 그 개인적인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그림과 글씨를 활용을 하고 부대 사람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힘을 입어서 각가지 이제 가끔씩 나오는 공모전이라든지 대회 출품할 때 입상했을 때가 전 가장 보람찼다 생각합니다. 임상병이 근무하는 부대는 여느 부대와 다른 독특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부대 곳곳에 문인의 작품이 걸려있는가 하면 쓰레기장에 전투를 향상은 분리수거로부터라는 안내문마저 조용미 넘치는 손글씨입니다. 미술 사학자가 되는 게 꿈인 임상병은 캘리그라피를 통해 자신도 창의성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절 느낄 때는 창의성이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뭘 만들고 싶어도 그게 틀에 박혀 있었고 잘 활용이 되지 않으니까 캘리그라피는 그 틀에 박힌 거를 끄집어내서 바꾸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통해서 흘림체라든지 고딕체를 넘어서 내 마음대로 임예은 스타일이라든지 누구누구 스타일 마음대로 글씨를 쓸 수 있으니까 아 나도 창의성 있는 사람인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제 최종적인 꿈은 한국 미술사학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제 전역한 후에는 저처럼 캘리그라피를 하거나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끔 전시회도 하고 외국인들한테 캘리그라피를 이제 우리나라 캘리그라피를 알려주기도 하고 청소년들한테 한글에 대한 재미성과 창의성과 우수성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벽화를 그리는 것 말고도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한글이라는 그 글자를 통해서도 동네를 한번 꾸며보는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꿈입니다. 군복무는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셨던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 임예은 상병. 캘리그라퍼이자 미술 사학자를 꿈꾸는 그의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 온도원입니다. 한 주 동안 훈련은 전투다 코너를 통해 특전사 일공수단의 체육대회 현장 함께하셨습니다. 특전용사들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혼을 온몸으로 보여줬는데요. 전시 적진에 가장 먼저 침투해 가장 험난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대표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